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의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8명에게서 돈을 받아 잠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초봉 4천만 원에 정년 보장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미군 부대 특성상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자영업자 김 씨는 2년 전 미군 부대 직원이라는 남성에게서 아들 일자리를 권유받았습니다. 현금 2,700만 원만 주면 20대 아들을 부대 내 마트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봉 4천만 원대에 정년 68살, 미국 시민권까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미군 부대 출입증과 재직 증명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이를 믿은 김 씨는 돈을 보냈지만 일자리는커녕 돈까지 떼었습니다. 자기는 연봉이 7,800이라고 하고 자기 와이프는 8,000이 넘는다. 아들이 이제 논이 이제 일자리 이제 막 제대하고 나오니까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은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취업을 알선한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취업 알선 권한이 없는 미군 부대 내 지게차 운전자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명, 떼인 돈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반환을 요구했더니 한 달 한 달 미루더니 그게 벌써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자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벌의 처벌을. 경찰은 유사한 권유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명목으로 소개비나 알선 수술 형식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취업 사기이고. 지난해 대구에선 미군 부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주한미군 군무원 등 26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